미니멀 유목민 미니멀리스트 여행 작가 박 작가입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선호하신다 그래가지고요. 가급적이면 빠른 텐션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국어가 어려운 일본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교육이 아닙니다. 제가 일본어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알아두면 좋은 상식, 영상이 끝났을 때 여러분에게 남는 상식을 전달을 드리기 위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저에게는 세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행 작가. 지금 사태 때문에 제가 책을 원래 올해 내기로 했었는데 그거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었고, 여행 인솔자.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에 부활할 산업이 여행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행 인솔자로서 일을 할 일은 없다고 봐야겠죠. 자, 세 번째가 유튜버, 미니멀 유목민으로 활동을 하면서 미니멀리즘과 여행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미니멀리즘은 제가 현재 지내는 곳이 저희 집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가진 물건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과정으로 미니멀리즘을 실천을 하고 있고 물건을 드리고 내보내는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자, 여행. 지금 베트남은 국내를 이동하는데 특별히 제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밖을 나갔을 때 전보다 마스크 낀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일상이 많이 회복이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다른 나라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여행도 현재 경고 표시가 들어왔죠. 그 말은 뭐냐? 솔직히 말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없습니다. 채널을 잠깐 쉬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최대한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 다양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모국어가 어려운 일본인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코땡나입니다. 그 옆에 한자가 하나 적혀 있죠? 이거를 왜 예로 들면서 일본인에게 모국어가 어렵다라는 설명을 드리냐면은, 처음에 이 단어가 일본 뉴스에 나왔을 때 이 한자를 어떻게 읽는 건지 일본 사이트에, 예를 들면은 네이버 지식인 같은 그런 사이트에 읽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글들이 꽤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한자고 이거를 읽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응? 일본어를 일본 사람이 못 읽어? 아주 허접하고 간단하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일본어, 평생 글자를 다 알지 못한다. 한국어, 10살만 되어도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다. 지금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한국어는 넉넉잡아 10살만 넘어가면은 읽을 수는 있는데 뜻을 모르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일본어는 평생 글자를 다 알지 못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한자, 한국어죠. 일본어는 세 가지 문자 표기법이 있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글 한자, 이것도 사실은 한자를 잘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한글 하나라고만 봐도 무방하지만 간혹 가다가 한자를 또 섞어 쓰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두 개로 표시됐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글 하나만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미니멀 유목민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구독을 강조한다고 한자로 쓸 리가 없잖아요. 대부분 미니멀 유목민 채널 구독해주세요. 한자어로 구성된 단어도 한글로만 표기를 합니다. 반면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이 세 가지 문자를 다 씁니다. 문법적이나 학문적이나 언어학적으로 깊게 접근하지는 않을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라가나, 원래 있던 옛날 일본어, 지금도 사용하는 일본어. 가타카나, 외래어를 표기하는 일본어. 외래어라고 하면은 노트북,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 마이크, 이런 게 외래어겠죠. 원래 있던 일본어가 아니니까. 자, 한자는 중국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글자를 쓰는데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는 한글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살도 아니야. 조금만 공부하면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다 외울 수가 있는 그런 문자입니다. 그런데 한자 몇 개 있다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자를 깊게 들어가면은 만 단위, 2만 단위가 아니라 그 윗단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한자는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 글자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자주 쓰이고 아는 글자만 쓰면 되는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쓰는 중화권도 글자 다 모릅니다. 한자를 쓰는 나라는 또 어디가 있느냐? 중국, 대만, 홍콩은 한자를 쓰고, 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한자와 그 나라 언어를 섞어서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는다. 지금 정부의 국민도서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느리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라는 박건우 작가의 저서가 있는데요. 그 책을 보시면은 한글로 지금 책이 출판이 되어 있거든요. 한글만 보면은 다 읽을 수 있어요. 뜻은 몰라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번역을 해서 일본이나 중화권으로 수출을 합니다. 번역된 내용에 조금 난해한 표현이 들어가거나 사람들한테 익숙치 않은 지명의 한자로 써 있는 경우 중화권 사람들, 일본 사람들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 지명,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가장 흥미있는 이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이름은 박건우입니다. 한국에서는 박건우로만 읽혀요. 이거 외에 읽는 표기법은 없습니다. 일본은 제 이름이 박물관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 맘대로? 우리 부모 맘대로. 응?
지금 박건우라고 썼는데 왜 박물과 누르려고? 우리 부모 맘대로. 일본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는 한자는 건우지만 이름은 또라이로 할게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명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저희 처갓댁 근처에 있는 지명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자는 그대로인데 읽는 표기법이 바뀌었어요. 처음 온 사람들은 새로 만들어진 지명,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옛날 지명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일본어를 표기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일본에 고유 지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히라가나밖에 사용을 안 했다고 칩시다. 한자를 받아들였죠? 히라가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한자를 억지로 갖고 와서 끼워 맞췄어요. 그러니까 읽는 방법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경이나 오사카 같은 경우는 지명이 거의 규칙적으로 읽힌다고 보면 돼요. 별로 어렵지도 않고 심지어 외래어로 된 역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오래전에 사용했던 그 지명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한자를 갖다 끼웠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봐도 읽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제가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2006년에 일본에서 자전거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서점에 가서 지도를 사서 지도를 보면서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방면으로 가고 싶어서 저기요 여기를 가고 싶은데 어느 방면으로 가면 될까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그 지역 사람이 아니면은 이게 한자가 뭐라고 읽죠? 이럴 수 있다니까요. 자, 차를 타고 친구 집을 갈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쳐야겠죠? 그런데 그 지명을 읽을 줄 몰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는 한자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깊게 들어가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거기는 재미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 학생들은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 꽤 많이 주어지는 편이에요. 한글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나다라 배우지 않잖아요. 발다, 리을 기역인지 리을 뭐 비읍인지 이런 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우지 않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뭐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어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중국집 가서 요리도 못 시킵니다. 이거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일본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중국집에 가서 메뉴판을 보고 밥을 두 개를 주문합니다. 딱 밥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주문하는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뭘 주문했는지. 봤더니 볶음밥 같은 거랑 공깃밥이 나온 거예요. 한자를 읽을 줄 알았으면 이렇게 조합이 이상한 주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문자 주고받을 수 있어요. 친구끼리도 거의 모든 대화가 통하고 부모가 한글로 메시지를 보내도 아이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초등학교 단계에는 아직 히라가나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자는 초등학생들이 다루기에 외우기에는 살짝 어렵습니다. 아니야, 꽤나 어려워요. 왜냐면은 한자를 다 외워야 되잖아요. 이게 뭐 규칙은 있어요. 뭐에 뭐가 붙으면 이게 어떤 뜻이 되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외우는 방법은 있는데 그 규칙을 배우는 것도 한자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 성인이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봐야 되고 여권도 만들 거고 여러 가지 자격증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사무소도 방문을 할 거고 내가 무언가 신청을 할 때 기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름도 기입해야 되고 주소도 적어야 되고. 일본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한자를 적었어요. 여기 위에 란 하나 보이십니까? 이름 위에 여기다가 내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히라가나 또는 가타카나로 적어야 돼요. 왜냐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바꿨는데 실제로는 박건우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름이 틀리게 입력이 됐을 때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적고 그 위에 내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반드시 기입해야 돼요. 밑에는 주소라고 칩시다. 한일, 두이, 석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있는 지명은 아니고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적은 건데요. 한국이었으면 1, 2, 3, 시잖아요. 근데 이게 1, 2, 3이 아니라 도레미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소를 적을 때도 우리 집 주소가 어떻게 읽히는지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익숙치 않은 집배원이 지명을 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통일성이 없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곳은 이 위에 표기하는 거를 히라가나로 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 서류는 가타카나로 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통일성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일본인 와이프는 통일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자주 내비칩니다. 명함. 한국은 명함을 서로 교환을 하면은 명함을 보는 순간 이름을 100% 읽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못 읽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문으로 된 명함을 먼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읽는 거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한글을 먼저 봤다? 그러면은 이름을 못 읽는 경우는 아예 없죠. 그런데 일본은 한자로만 된 이름을 딱 본다. 다행인 거는 명함을 줄 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뒷면을 보면은 영어로는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 적어놨죠. 이 사람이 뭐 다나카인지 나카가와인지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본어로만 적힌 명함을 받았는데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름을 읽는지 여쭤보는 게 좋을 수가 있겠죠. 사전에 없는 한자도 있다. 사전에 없는 한자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전에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운전면허증에 자기의 성을 수기로 적었어요. 수기로. 이런 경우도 있다. 이름을 읽고 못 읽고는 현재 일본의 사회적 문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37인데 제 또래면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나이들이 됐잖아요. 제 또래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너무 창의적으로 지어가지고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의 이름을 못 읽는 경우도 있어요. 출석부를 받았습니다. 자, 누구누구 너는 누구지? 이게 뭐냐고. 응? 이게 사회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름을 창의적으로 짓지 말라고 의료기관에서 호소를 하기도 했었죠. 전화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과 일본의 모국어 퀴즈 프로그램을 보면은 한국은 뜻 맞추기가 주로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일본은 읽는 방법 맞추기 아니면은 글자 쓰기. 개그 프로그램 한국은 상호관계가 개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배한테 갑자기 반말을 한다거나 손님한테 반말을 한다거나 네가 먼저 반말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반말하는 거야 뭐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것보다도 글자 말장난이 많아요. 이름과 지명 상호명 등등으로. 참고로 오래된 도시 오래된 거리에 4대째 5대째 6대째 내려오는 그런 2-300년 된 가게들은 가게 이름을 읽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래된 도시의 관광지를 갑니다. 골목에 가게들이 쫙 늘어서 있어요. 걷다 보면은 간판들을 볼 거 아니야. 저건 뭐라고 읽지? 저건 뭐라고 읽지? 이러는 사람은 저. 일본 사람은 몰라. 몰라.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저거 뭐라고 읽어? 몰라. 저거 뭐라고 읽어? 저거는 몰라. 그럼 제가 또 물어봅니다. 글자를 모르는데 안 답답해? 그러면은 반대로 역정을 내죠. 야, 글자를 어떻게 다 알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뉴스를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저거 무슨 뜻인지 알았어? 저거 어떻게 읽는지 알았어? 아니? 안 궁금해? 뭐 대충 그런 뜻 아닐까? 대충 그런 뜻이 아니면은? 아마 그럴 거야. 뭐 이런 느낌? 세계의 모든 유명한 관광지에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현지인 가이드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 아니라 현지인인데 일본어를 배워와서 현지에서 가이드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가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한국어가 능통한 현지 가이드를 만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일본어는 중국어만큼은 아니더라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료를 찾거나 설명을 듣거나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화주의자 미니멀 유목민이었습니다. 미니멀하기.